살림에 도움되는 경제 이슈, 살림살이 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지안이고요. 제 옆에는 월요일 12시 20분마다 함께해주고 계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번 주부터 휴가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리 소장님은 휴가 떠나시나요? 저는 뭐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역시. 휴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저는 일 때문에 휴가를 안 갔지만 돈이 없어서 한편에서 아끼기 위해서 네. 돈 한편에서 더 벌기 위해 휴가를 포기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악의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잖아요. 그게 주가 네, 폭락, 코인 폭락과 겹쳤으니까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지금 집 밖에 나가면 기름값 엄청 들죠. 네. 그다음에 고물가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예 이제 집콕하면서 네. 또는 동네에서 요즘엔 동네마다 뭐 이제 숲이라든지 또 물놀이 시설이 많이 갖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그다음에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고생하는 우리 민생 서민 중산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호소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휴가 떠나는 들뜬 마음이랑은 달리 저희 서민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주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국민 제안 톱10 정책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 제안 톱10 정책 투표가 어제 마감됐는데요. 그중에서 이 1위가 이 대형마트 폐지. 이 휴업 폐지가 57만 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어요. 이게 2012년에 도입된 이후로 약 10년간 지속됐는데 요거를 이제 해제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좀 많이 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 정책이 아주 시급한 정책은 아닙니다. 일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을 호소해왔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애청자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게 시급한 정책은 아닐 거라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두 번 쉬는데요. 둘째, 넷째 일요일 날 많이 쉽니다. 지자체마다 그걸 지정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입구에 네, 의무 휴업일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나 혼동해서 가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둘째, 넷째 일요일을 피해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네. 둘째, 넷째 일요일 날 대형마트가, 부근에 있는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면 이러면 동네 슈퍼, 편의점, 재래시장도 많이들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에서도 소비자의 침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게 아니다. 재벌이나 대기업 마트들이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정한 상생책을 둬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은 주중에 의무 휴업을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그러면 우리 지역은 일요일 날 쉬지만 좀 가까운 일요일 날 영업하는 마트로 가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반영이 돼서 57만 명이 찬성으로 나오지만 사실 전국에 550만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를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민생시민단체들도 저희는 소비자단체 역할을 하면서도 민생시민단체 역할도 했는데 저희도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가졌습니다. 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보면요, 진보정부에서 도입된 게 아닙니다. 2012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아하. 이명박 정부 때 대형마트들이 전국에 500개 넘게 들어서고 이미 백화점이 수백 개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500개 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형마트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SSM이라고 하죠. 슈퍼 슈퍼마켓. 네. 준 대형마트. 이게 전국에 1,000개 넘게 출점을 해서 전국의 전통시장,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들이 고사이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로 네, 밤에 영업시간은 10시까지 하고 그래야 그때 노동자도 좀 쉴 것이고 네, 매일매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말은 한 달에 두 번만 쉬라고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뭐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이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어쨌든 한 달에 두 번 못 가니까 특히 막걸리 부부 입장에서는
토요일날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토요일날 쇼핑을 못한 경우에는 불편하더라. 네.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57만 명의 이 대형마트 의무협을 폐지 또는 개선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마음도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진행되면 소상공인이나 마트 쪽에서도 사실 조금은 여러 가지로 의견들을 다르실 것 같은데 예. 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사실 한 달에 두 번 쉬게 되면 네. 그걸 알고 미리 쇼핑을 해갖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설계자님이나 저나 또는 애청자들 중에도 아 우리 동네는 내일 일요일날 쉰다 그러면 오늘 갔다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월요일날 조금 일찍 퇴근해서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운동삼아 요즘 재래시장 전통시장들 주차도 잘 돼 있고 또 신용카드도 다 받고 어떤 오늘의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같은 것도 더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도 본인들이 정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경제단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일 때는 절반에 가까운 50%가 온라인이나 동네 슈퍼시나 편의점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 여는 날 대형마트 방문한다고 33%가. 그러니까 다 자구책을 쓰시는 겁니다. 네. 재래시장을 가는 경우가 16.2%밖에 안 된다고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반 가까이가요. 자, 20% 가까이는 전통시장을 가고요. 나머지 또 절반 가까이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아하. 그럼 동네 슈퍼나 편의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도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무려 다른 날 대형마트 이용한다는 33%에 비해서 67%가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 슈퍼. 그다음에 일부는 어차피 나는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잘 안 가. 어차피 온라인 이용하는 분들. 이렇게 구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 휴업이 폐지되면 대형마트들은 지금 영업이익이 뭐 1조가 늘어난다는데 대형마트가 영업이익 1조가 늘어나면 누구의 영업이익 1조가 줄어들까요? 다 또 이제 저희... 그렇죠. 동네 슈퍼마켓, 그쵸. 편의점,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영업이익 1조가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통시장은 대표적인 제로섬 게임입니다, 여러분.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한쪽이 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항변은 가능할 것 같아요. 대형마트. 요즘은 우리 오프라인까지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너무 넘어갔어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런 항변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보생을 못합니다. 대형마트가. 그 마켓컬리나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형마트 의무협은 오히려 강화돼야 되지 폐지할 일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그럼 대형마트에서 가까운 데면 새벽 배송을 받아보겠다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 어제 일요일 날 내가 못 갔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네. 그러면 예외적으로 월요일 새벽 정도에는 온라인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을 허용해 준다든지 이 정도의 보완은 논의해 볼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하는 분들은 그것도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반대 입장을 냈고요. 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라 큰 단체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께도 소비자들이 일요일날 장을 못 봤을 때는 월요일날 새벽 배송 정도는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일종의 타협안이죠. 네. 양보한 그런 설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그래 이 제도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편의점, 슈퍼마켓 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걸 인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네. 예전처럼 무조건 내 편한 것만 누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굉장히 저렴해도 불매운동도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기업은요. 막 사고 많치면 네. 저렴해도 안 사는 거예요. 불매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형마트 의무협 제도의 취지도 많이 이해해 주시는데 다만 진짜 일요일날 잠을 못 봐가지고 발을 동동 구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배송 정도만 허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절충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좀 잘 조율이 돼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잘 살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분들의 불편함도 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탑10 정책 투표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가 좀 많아요. 이게 국민청원과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정부가 온라인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 뭐 상위 제한이 많았던 거를 공개하고 네. 투표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청와대 청원이랑 병행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그래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소상공인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요즘에 7월 29일까지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확인 지급 신청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 무더기 탈락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 확인 지급 신청이 7월 29일까지 있었으니까 그 사이 심사를 한 거거든요. 네. 줄 잡아 한 13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공약보다는 원래 500만 명이 1000만 원 공약이었잖아요. 네. 370만 명이 600만 원이니까 130만 명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지원금과 탈락한 사람을 치면 한 백수십만 명이 암튼 본인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탈락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청 포기한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글을 올리고 싶었을까요? 뭐 청원이나. 예, 온라인 청원이 있었으면 거기다가 12월 31일 폐업하면 한 푼도 못 받고 1월 1일 폐업하면 600만 원 받았다. 영업이익이 10억인 사람도 매출이 10원 감소했다는 이만으로 뭐 6, 7, 8만 원 받았는데 나는 영업이익이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식구들이 아파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동시간을 서너 시간 늘렸더니 영업이익이 많은 늘어나고 탈락했다. 만약 이런 사연 올리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20만 동의 다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청와대 다 답하고 고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온라인 제한에도 이 손실보증금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의 제한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상위 순번에 빠졌어요. 일반 국민들하고는 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덜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온라인 청와대 청원, 온라인 청원을 전격적으로 없애서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들이 그나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감을 해주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반드시 답을 했던 그 시스템이 없어진 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걸 온라인 제안으로 이제 대체했는데 국민 제안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제안이나 민원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비공개니까 누가 억울한 일면 서기자님은 제가 진짜 억울한 사람 올렸는데 비공개니까 누가 동의를 못 해줍니다. 네. 그러면 언론사, 우리 스픽스 같은 언론사라든지 그래도 이 민생 문제 관심 있는 언론사에서 아 온라인 청원을 보니까 청와대 청원 보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 올랐다고 기사를 옛날에 했잖아요. 와그락을. 그렇죠. 기사를 못 합니다. 유일하게 오히려 정부가 자기들이 봐서 입맛에 맞는 것도 중심으로 이렇게 노출시킨 다음에 폴만 하는 거죠. 좋아요만. 근데 보면 여기서도 대응마 드문 페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거든요. 공약이니까 이걸 이제 앞세워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좋아요를 받아낸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 제안을 국민들이 받고 네. 이렇게 상위 제안을 공개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한 건 좋습니다. 근데 이 방식도 국민 제안 일정 개수 이상이 된 국민 제안은 모두 공개해서 투표를 계속하는 것으로 좀 제도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억울한 분들은 온라인 청원. 대통령 청와대를 지금 예산 수천억을 들여서 옮겼는데 많은 국민의 반대도 불구하고 온라인은 다시 만들었단 말이죠. 대통령 집무실. 네. 그럼 온라인 청원도 청와대 청원에 쓰던 그 온라인 툴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안 들 겁니다. 이건 반드시 부활시켜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 제안하고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 또 개선됐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투표에서 상위 3개 정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3개의 우수 제안에 뽑힌 정책들이 실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한 얼마나 될까요? 네. 대형마트 의무협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국에 550만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소상공인들도 다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민생 캠페인과 소비자 운동을 그동안 같이 해왔는데 저만 해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 일부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 맞지만 대한민국 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고 특히 123조에는 아예 중소기업하고 중소상공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보호 조치는 충분히 네.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불편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 쉬는다는 것을 홍보를 더 강화하고 월요일 정도에는 어쨌든 온라인 쇼핑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게 해주는 네, 네. 동네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이니까 일부 서 기자님이나 제가 일요일 날 시장 못 봤다? 애청자 못 봤다? 그러면 월요일 새벽에 이러면 밤 12시쯤에 12시 전에
내일 아침에 어디까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월요일 새벽은 충분히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카바가 된다 하죠. 카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다는 것이 일부 여론 확인됐기 때문에 일부 제도 개선이나 보완으로 했으면 좋겠고, 전 두 번째 이 제안은 우리 스픽스 TV에서 제안했고 실제로 쇼츠 스픽스 TV 쇼츠로 굉장히 많이 본 제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국면에서 대책이 없어서 대책이 무대책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다 하니까 국민들께서 그럼 대책이 속수무책이라는 거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왜 대책이 없냐, 독일을 봐라. 한 달에 9유로 패스를 발행해가지고 그럼 12,000원쯤 되거든요. 네. 6월, 7월, 8월 세 달을 모든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준다. 12,000원만 내면. 너무 좋네요. 고유가 고물가 대책에 바로 효과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차 놔두고 대중교통으로 갔어. 대중교통이 근데 너무 비싸면 또 그것도 부담인데 네. 12,000원만 내면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기름을 덜 수입해야도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차 놔두고 기름 너무 비싸니까 차 놔두고 대중교통이었는데, 대중교통도 3, 4인 가족이면 몇십만 원 나오는데 한 달에 1인당 12,000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와. 독일 국민이 지금 저희가 확인한데 몇천만 명이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정부는 거기다 하나 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를 발표했어요. 네. 이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자가용을 놔두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걸 한번 삶의 스타일을 바꿔보자. 훨씬 많이 걷게 돼서 개인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기름값보다 저렴하니까요. 그다음에 에너지위기, 그다음에 기후재앙에도 모두 도움이 된다. 대기오염도 막게 된다. 한번 이참에 다 대중교통으로 한번 우리 독일 국민의 삶을 바꿔보자. 네. 그런 거대한 실험해보자는 거예요. 이참에 이렇게 유가가 너무 비싸고 물가가 너무 비쌀 때 네. 너무 멋있잖아. 미국도 30% 정도 지금 요구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간 한시적으로 버스 자체 무제한 9,900원 교통카드가 이렇게 나온 건데, 한 달이 아니라 지금 물가 상승률 기사로 오면 아마 7월 달 물가 상승률은 7%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와. 네, 6월 달 6%가 나왔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미 이제 6월 7월 지났으니까 8, 네. 9, 10, 11, 12 이 다섯 달 동안 네. 즉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즉시 윤석열 정부가 이걸 도입해야 된다. 네. 다섯 달 동안은. 그래서 마침 국회에서도 야당인 민주당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은 연말에 절반을 돌려주는 것으로 환급해주는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네. 이미 야당도 제안을 해놨잖아요. 네, 네. 그보다 정부 여당이 좀 더 획기적으로 네. 8, 9, 10, 11, 12 한 달 동안, 아니 다섯 달 동안 네. 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해주자. 네. 3위가 이제 데이터 통화 잔여랑 다음 달 2월 한 분인데 이것도 진지했어야죠. 자, 이건 어떤 역사였냐면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동통신 요금을 이용했을 때 심지어 시내전화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10초당 과금이 된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 실제 그렇게 우리가 10년 넘게 네. 부당 이득을 당한 거예요. 11초 요금이어도 20초 요금을 냈어요. 10초마다니까. 10초당 과금이니까요. 그래서 이동통신 3사가 여러분 그걸로 1년에 1조 가까운 낙전 수익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제가 참여했는데 다닐 때 엄청 캠페인하고 집회도 해서 1초당 과금으로 바꿨습니다. 야.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이 확 그나마 줄어들었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6만 원, 예를 들면 LTE 요금제 기준으로는 6만 원, 7만 원 정도 내야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쓰고 네. 그다음에 5G 같은 경우는 8만 원, 10만 원 정도는 써야 무제한 요금을 씁니다. 그리고 뭐 4만 원, 5만 원 요금 LTE 써도 예를 들면 주어진 데이터 조건이 있고 그걸 다 쓰면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자, 본인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큰 돈을 냈는데 어떤 달에는 보니까 별로 안 썼어, 진짜로. 무제한 요금은커녕 2, 3만 원 정도 요금밖에 안 썼다고 치면 아까워요. 이것을 사실 무제한 요금제는 그 다음에 2월 돼도 무제하니까 큰 효과는 못 보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한정돼 있는 요금제 같은 경우는 덜 썼으면 그걸 환불해 주거나 아니면 다음 달 2월에서 다음 달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쓰거나 아니면 네. 다른 분한테 보내주게 해주거나 이렇게 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형마트 무역 폐지나 축소는 쉽지 않겠지만 한 달간
몇 달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을 만 원만 내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고유가 고물가의 특효약이다. 네. 그다음에 데이터 통화 약 남은 것은 이월에 주거나 환불해 주라. 이 두 개는 저는 여야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맞춰서 다음 주제. 소상공인 분들의 현재 지금 경기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3명 중에 1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얼어붙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장 우려됩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전망치가 점점 악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수,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낸 그 조사에 따라서도 이 BSI 지수가 지금 70.0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BSI가 이제 경기 전망 지수죠.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2,400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수가 이제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될 거다. 아.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100 이상으로 잠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지난 4월 18일 해제했었잖아요. 네. 5월 달에 100을 넘었어요. 오. 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됐다. 4월 18일부터 손님들이 이제 법물처럼 밀려올 거다. 네. 뭐 법물 소비, 보복 소비.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착한 소비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바로 6월 달부터 87, 7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엔 74, 그 다음에 드디어 최근에는 이제 70. 세 달 연속. 70이면 아이고. 100이 경기가 그대로 유진된다는 전망이니까 대폭 줄은 거죠. 예. 네. 그만큼 경기 전망 어둡게 보는데, 그건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네. 손님들의 감소폭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바로 감소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손님이 오나 했더니 원자재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올해 들어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교란, 거기에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한 뭐 네. 봄 가뭄으로 인한 뭐 농작물들의 뭐 급등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물가 급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아예 못 사는 경우도 있고요. 돈이 있어도 지갑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딱 느낀 거죠. 물가 급등해서 원자재가 급등하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이제 공급하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부 올렸죠. 올리고 보니까 손님들이 물가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를 확 줄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님이 줄어들어요. 네. 외식을 안 해요. 자, 이번 달에 신발 샀고 에이 내년에 사자. 낡은 신발 다 사자. 우리 4인 가족 오늘 이번 달 회식하러 했지. 엄마 아빠 미안한데 회식비 좀 줄이자. 이렇게. 집에서 대신 맛있는 짜파구리 해줄게. 먼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약도 줄어들 것이고 손님도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부로 확 느끼는 거죠. 물가는 확 올라가는데 네. 손님은 줄어들고 내수는 침체됐다. 이제 이게 이 여기서 정부나 지자체까지 중요한 만약 여기서 대책을 못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도 계속 오르는 스태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금리까지 물가 제약해서 고금리 정책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가 확 둔화되는 거거든요.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서민 중산층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집중해서 타겟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중교통비를 한 달에 집집마다 3, 40만 원 냈다면 그게 3만 원 줄어들면 그 대중교통비만큼 소비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방송이나 금융이나 통신병이 서민 중산층에 엄청 부담, 그게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거기에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 같은 걸 대체로 발행한다고 생각하세요. 또는 뭐 외식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쿠폰 형식으로. 네. 그러면 집에서 먹는 거랑 밖에서 먹는 것이 비용이 비슷하다. 그러면 가자. 또 그동안 쇼핑했던 것도 미뤄놨는데 보니까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식료품 생활 쿠폰이 많이 붙어있네. 정부에 지원해주는. 네. 그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서민 중산층들은 물가 대책도 되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할 전이랑 지출이 비슷해질 거 아닙니까. 1. 두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갑을 닫고 아예 쇼핑을 안 하던 분들이 밖에 나와서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또는 할인 지원을 이용해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내수 침체를 막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고금리로 인한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를 그 정부와 지자체 적절한 내수 지원책으로 극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고금리로 인해서 고물가 일부 진정이 되면 네. 당연히 다시 이제 경기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미국도 미국 연준도 그럴 거고요,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고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조금 저희 지원책 정부에서도 좀 제대로 된 지원이 나오고 해서 저희 우리 서민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경기 전망이 70%를 어둡기 때문에 70 지수가 70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버텼는데 이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접어드는 것 같네. 대출금리도 엄청 오르고 버티기도 어렵고 임대료도 너무 비싸 너무 힘든데 도저히 안 되겠네. 손님도 안 오네. 그래서 3명 중 1명이 폐업한다. 이것은 이제 전경련이 자영업자 500명 대상으로 상반기 및 하반기 전망 조사한 결과 나타났는데요. 네. 여기서도 폐업을 고려한다고 밝혔는데 폐업을 고려한 이유로는 이제 3분의 1이 영업 실적 감소 역시 내수 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임차료 인건비 고정비 부담, 그다음에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 그러니까 결국 정부 정책이 여기서도 어떤 거에 대해 나오잖아요. 내수를 활성화해줘야 된다는 거고 임대료 같은 거에 부담을 줄여드려야 되고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은 결국 은행들이 지금 작년에만 46조, 올해만 50조가 넘는 이자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이자 그 폭리를 낮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올해 예상되는 물가 상승된 재료 매입비 부담, 그다음에 임차료 상승, 세금 부담, 그다음에 금리 상승입니다. 비슷하잖아요. 네. 역시 원자재가 급등하면 요금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손님들이 안 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역시 임대료가 두 번째, 그다음에 네. 역시 세 번째 금리 상승. 만기도로 일단 대출 상환 부담. 이거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성이 강한 통신 서비스나 방송 서비스 기관들 특히 금융기관들이 우리 경제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왜 그 사람들 고통분담을 안 하는 거죠.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2년 반 동안 중소기업에서 고통분담했습니다. 온갖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매출 감소를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2년 반 동안 오히려 정유사, 방송사, 금융사, 통신사들은 영업이익을 늘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택배. 그러면 근데 이제 좀 경기 좀 풀리는 데 했더니 다시 또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경기가 급속히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3분의 1이 폐업한다는 거. 여기는 소상공인 나왔지만 아마 중소기업들도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2년 반 동안 오히려 돈을 벌었던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횡재세까지 내고 있는 횡재세. 네, 횡재세. 남들이 고통받을 때 횡재를 했다. 횡재세까지 내고 있는 재벌이나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7조를 깎아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심지어 이 소상공인들과 연관된 사업자들 당장 금융이 나왔잖아요. 건물주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통신업자들도 나오겠죠. 이분들이 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면 권유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와중에 고물가에 부담 느끼는 시민들이 하루 지출 0원, 무지출 챌린지가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 이걸 실행하는 분들을 좀 봤는데요. 예. 아니, 당근마켓에 올해 신규 가입자가 600만에 창고형 마트 편의점 원플러스 원, 뭐 요거는 저도 좀 자주 이용하는 예. 건데요. 이런 요즘에 저희 시민들의 이런 트렌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멀리 예.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죠. 우리 서기자님도 아시고 바로 접니다. 여기에 이 휴대폰 요금제도 한 만 원 정도 저렴한 걸로 옮겼고요. 저도 최근에. 그다음에 휴대폰에 만보기 앱을 깔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만보를 다 걷거나 어떤 지정된 마케팅 진행 장소 가면 20원, 30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루에 140원을 법니다. 이걸로 제가 어제도 140원 벌었어요. 야.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걸었잖아요. 대중교통비도 네. 아꼈어요. 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2030 세대나 서민들 사이에서 이용하는 게 무지출 챌린지, 지출 없이 며칠을 버티는 건데 네. 조금 더 슬프게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요? 무일푼 챌린지나 이미 충분히 슬픈데요. 네, 그러니까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네.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털이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냉장고나 찬장 네. 또는 보면 우리 뭐
그 부엌에 보면 네. 온갖 음식들이 사실 쌓여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막 간당간당한 것들. 조금 남은 것들. 조금 또 지나도 사실 사실 가난한 사람이 유통기한을 지나는 거 먹어도 된다는 누가 그런 이야기해서 분노를 샀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건강히 먹어야 되는데 다만 일부 식품에 한해서 보면 유통기한 좀 지나도 큰 문제가 없는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거 절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벌써 뭐 여기 보시면 무지출 챌린지 1일차, 3일차 이렇게 인증하는 것도 유행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너무 물가가 비싸고 근데 임금은 안 오르니까 그렇죠. 사실상 물가가 이렇게 7% 올라갔으면 임금 몇 프로가 삭감된 거죠? 7%가 삭감된 거죠. 아. 네. 그냥 물가가 7% 올라갔으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그래서 OECD에서 상반기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질 임금은 2%가 삭감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상반기에만. 하반기는 이대로 가면 5% 안팎 삭감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지출 챌린지가 이제 유행한다. 네. 근데 이제 무지출 챌린지의 특징은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내야 된다. 걸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할인 꿀팁을 주면 아침 6시 반에 서울 경기도에서 전철이나 버스 타면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가 있어가지고 아. 20에서 25%를 할인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새벽 얼마 전에 탔더니 1,250원이잖아요. 지하철비가. 네네. 1,000원만 붙더라고요. 오. 거기서는 무지출 챌린지뿐만 아니라 250원을 저는 벌었죠. 네네. 어쩔 수 없이 장거리니까 걸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단거리는 걸어가서 무지출. 네. 그다음에 만복 이용해서 140원. 우리 140원 벌었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이용할 때는 새벽에 이용함으로써 25% 요금. 할인. 예, 할인 받는. 이제 이게 대유행. 국민들 이제 꿀팁이 이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중고 물건 거래 전문 사이트 당근 마켓. 네. 올해 상부 임금 아까 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만 명이 가입한 것도 네. 저도 가입했습니다. 집에 동네에 네. 집에 또는 뭐 친구들이 뭐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내가 당장 주니까 선물로 받았어. 내가 쓸 일이 없어. 보니까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괜히 안 받을 순 없잖아요. 일단 또 이제 개이득이다 하면서 일단 받아가지고 네. 당근마켓에서 올리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 이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삶을 생각한다면요. 지금 정부 여당, 지금 자기들끼리 무슨 권력 다툼하고 난리가 났다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거기에 공공요금 10월 달에 또 올린다잖아요.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스피스 방송을 통해 촉구해보고 싶습니다. 4월에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을. 7월에 또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10월에 꼭 또 올려야 됩니까? 적자가 심한 건 우리도 알고 다 국민들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계부채 1900조가 넘어가고 지금 고물가 고유가 때문에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는 너무나 우픈 상황인데 공공요금은 이미 두 번이나 올렸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빠르면 내년에 물가 인상 좀 인하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네. 그때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해 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늘부터 윤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윤 대통령 휴가 기간에 이 지지율과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우리 경기 침체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이 3고 시대,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뭐 대통령도 고위공무원들도 휴가를 가긴 가야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가장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장 힘든 이때 네. 꼭 뭐 안철수 의원도 미국을 갔다던데 과학방역을 주창했는데 오히려 코로나는 참고를 했는데 미국 갔다 해서 비판이 있던데요. 가장 당정층 핵심 일꾼들이 지금 꼭 휴가를 가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들이 제안한 것처럼 아니, 왜 휴가를 갑니까? 지금 휴가는 좀 연기해서라도 대중교통 요금을 만 원만 내면 세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 이런 대책 발표해야죠. 네. 지금 유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지금 리터당 1,800, 1,900원까지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하분을 준수해주지 말고 국민이 직접 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요. 그 준수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으로 공급받아가지고 그걸 가격에 100% 인하할지 50%만 인하할지는 준수가 자율이거든요. 아오. 복불복이잖아요. 어떤 준수에는 100% 인하해졌고 어떤 준수에는 50%만 인하해졌고 어떤 준수는 30%만 인하하고. 네.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 기름 넣는 만큼 주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다음에 영업용으로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쓰는 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7, 8, 9, 3달 동안은 유류세를 면제해준다거나 이렇게 좀 이런 대책도 듣지도 않아요. 저는 휴가 못 갈 것 같아요. 잘하면요. 지금 당장 이런 대책들 논의하고 네. 내놔야죠. 갑자기 근데 무슨 만 5세로 취학 연령 낮춘다 해서 또 이걸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학교에서도 교육 전문가도 그러니까 내놔야 될 시판 정책은 안 내놓고 엉뚱한 대책이 나오면서 현 정부의 지지율이 뭐 저도 뭐 정치에 대한 공부를 쭉 해왔지만 70일 만에 80일 만에 28%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70대 어르신들 제하면 20대 거의 25% 안팎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네. 휴가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 근데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공감이 못 얻는 게 하나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빈민서민 2030 세대들은 휴가를 못 갑니다. 집 밖에 나갔다면 전부 다 기름값, 물가 급등인데. 다 돈. 예, 네, 돈이고. 빌린 돈도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1900조인데 이자도 매일매일 지금 이자 인상 통보가 오니까 이자 낼 돈이 더 늘어났어. 아니, 임금은 그대로인데 내야 될 이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물가가 급등해갖고 집집마다 10만 원, 몇십만 원 더 쓰게 돼요. 그러다 차라도 탈 것 같으면 예전에 5만 원이면 풀로 채웠는데 지금 15만 원이 들어요. 아이고.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휴가를 못 가요. 네. 근데 내수 진작에 휴가를 가라고 권유를 해요. 저는 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맞습니다. 이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굉장히 그 말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저는 이런 상태라면 당분간 지지율이 오르기는 어려울 거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경고를 드려보고요. 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 나라입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되고 또 경제민주화에서 경제발전의 성과가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만 가지 말고 서민 중산층, 노동자, 중소상공인 골고루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아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은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 어려운 와중에.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국민들의 앓는 소리에 이어서 지금 소상공인 저희 마지막 네. 주제인데요. 이 소상공인의 손실 보전금이 마감되고 또 이제 폐업 제도전 장려금 이제 오늘부터 신청입니다. 예. 자, 폐업 점포 제도전 지원금 신청이 21년도 이후 개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이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00만 명이 넘는 억울한 탈락자나 애매한 탈락자를 남긴 채 일단 7월 29일 날 신청은 끝났습니다. 네. 이제 8월 달에 이 신청이 되니까 억울한 탈락자나 애매한 탈락자들은 이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요청해야 되고 저희도 계속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진짜 만들어준 피켓인데요. 오히려 어떤 소상공인 부자들은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받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쉰 사람들은 매출이 감소했을까 봤고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줄을까 봐 걱정돼갖고 가족 집이 가난하고 가족들이 아프니까 한 푼 더 벌어야 되니까 막 영업시간이나 노동시간을 대여섯 시간 늘리는 데는 매출이 들어갔다고 못 받고 아마 뒤죽박죽이어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구제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스피스TV에서도 취재도 하고 제가 함께 연내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나마 이제 폐업하신 분들 폐업하신 분들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월 1일 날 폐업하면 600만 원을 받습니다. 네. 12월 30일 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한 번도 못 받아요. 아. 저는 이것도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폐업 기준일로 손실보전금 주지 말고 코로나 2년 반 동안 예를 들면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영업한 실적이 있으면 손실보전금 다 줘야죠. 실적에 따라서. 네, 실적 영업을 했는데 문을 닫았다는 것은 힘들어서 문을 닫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손실보전금 주는 게 맞죠. 요거까지 이제 짚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은 이제 예전에 폐업 점포 지원금에서 50만 원 있었습니다. 너무 작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폐업 점포는 크게 두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12월 17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폐업한 사람들은 손실보전금 못 받아요. 다만
지난 10월 10일 올해 10월 11월 10월 30일까지 폐업하신 분들은 이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 받습니다. 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래서 7월 14일부터 이미 신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받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신속 지급 대상자 중 개업을 2019년 이전이라면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20일 때니까 그 지급을 하긴 하는데 개업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폐업은 반드시 지난 10월 10일 올해 5월 30일까지 폐업했어요. 네. 지난해 12월 17일 이전에 폐업하면 또 이번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그 폐업 점포 지원금 50만 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이것도 또 논란이죠. 기준일에 10일 16일 날 폐업한 분은 못 받으니까. 그렇네요. 100만 원인데 어쨌든 네. 저는 전체적으로 이 날짜 때문에 날짜 하루 이틀 때문에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기준을 수정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것을 입증해서 현재 지급을 받고 있다. 네. 100만 원 지급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이 손실 보전금은 7월 29일에 마감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신청이 8월 중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지금 탈락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이분들 이 신청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 폐업 제도전 장려금은 또 다른 거고요. 폐업하신 분들에게 주는 거고요. 네.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월 1일 폐업한 분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물론 또 창업일은 12월 15일 이전이었어야 돼요. 12월 15일 이후인 12월 16일부터 창업한 분들은 또 손실보전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애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500만 명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거였지만 370만 명이 600만 원 내지 최대 1000만 원 주는 걸 공약이 후퇴하면서 무더기로 줄잡아 딱 그 수치만 해도 130만 명이 탈락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나는 어차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이 신청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어차피 이 신청 안 하겠죠. 하지만 손실보전금 지금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신 분들은 다들 지금 납득을 못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이 신청 절차가 안내가 되는 대로 중소기업부 이 신청 홈페이지 또는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사로 가셔가지고 신청하면 되는데 네. 제가 방금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이 신청 절차가 안내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네. 애가 타서 7월 20일까지 신청했어요. 아직도 심사 결과 안 나온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네. 그다음에 7월 29일이 될수록 7월 말이 될수록 무더기로 탈락 통보가 와요. 탈락 통보가 오면 이 신청 절차 같이 안내가 돼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신청 절차나 이 신청 요령이 안내가 안 되고 있어요. 8월 중에 안내. 지금 우리 기자님이랑 제가 준비한 언론 보도에도 8월 중에 이 신청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7월 중순부터 공지를 해줘야죠.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은. 8월 1일부터, 예를 들면 8월 1일부터, 네. 홈페이지는 어디로, 콜센터는 어디로,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오실 분은 어디로, 그리고 이 신청은 뭐 두 달간 받고 심사한다. 네. 이 신청할 때는 이런저런 내용을 소명해야 된다. 네. 아직도 없어요. 저는 이런 건 다, 이런 것들도 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탈락하신 분들 그래도 나름의 그 끝앞으로의 희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아직은 이의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점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준비 방법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방법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또 다른 혹시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 말고 놓치고 있었던 거 있으면은 소장님께서 좀 안내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손실 보전금하고 손실 보상금이 따로 있는데 그거 헷갈려 가지고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손실 보전금은 영업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제한, 인원 제한을 당한 것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한 건데요.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10월인가 11월인가 선언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방역 사직거리도 완화했는데 갑자기 다시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득 코로나를 종료했습니다. 그때 소상공인들이 겪게 된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네. 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득 코로나로 손님 좀 왔는데 2주일인가 갑자기 방역 당장 다시 강화되면서 네. 1차 12월 달에 1차 방역 그것을 방역 지원금이라 이름을 1차 방역 지원 100만 원, 2차 방역 지원 3월 달에 300만 원. 그 이름을 윤석열 후보가 손실 보정 의료 바꾼 겁니다. 이것도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금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하는 분들이 받는 법적 용어가 손실 보장금이에요. 네. 손실 보상금이에요. 기자님만은 헷갈리잖아요. 보상금, 보정금. 헷갈리죠. 단어도 비슷하고 사실 우리 국민들 일상적으로 보전이나 보상을 비슷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많이 알아요.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해 받는 거고 보상은 불법행위에 나더러 받는 거라는 건 많이 알아도 보상이나 보전이나 너무 느낌이 똑같지 않아요. 네. 발음도 비슷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본인이 손실보증금 대상자인 거예요.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안 당한 분들이에요. 근데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갖고 입력을 하니까 내가 대상이 아니라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래서 포기해가지고 7월 29일 신청기한을 놓쳐갖고 떨어진 분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정부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아까운데요. 또 정반대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해가지고 시설 제한 인원제한 당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손실보정금을 받았잖아요. 600만 원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받은 거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 제가 금요일 날 여의도에 한 식당 가서 손실보정금 받으셨어요. 이모님네도 손님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힘드셨는데 그랬더니 600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손실보상금은요. 그러니까 당장 그 식당 이모님께서 방금 받았자고 말했잖아. 그래요. 아니 어머니 그건 손실보정금이고요. 600만 원 받은 거. 문재인 정부 때 100만 원, 300만 원, 이번에 600만 원. 그것은 방역명령, 즉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과 상관없이 네. 위드 코로나가 깨지면서 지급한 것이고요. 일시불로. 손실보상은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제한, 인원 제한을 당한 업종들이 매출이 줄어들면 그 법에 의해서 강제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다. 그래서 작년 7월 30일 영업금지 조치를 또 그걸 발동했다. 근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미 받은 거라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늘리 알려주십시오. 손실보정금 받았다더라도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시설 제한 업종은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지금도 청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모님도 월요일 날 청구한다고. 너무 다행이네요. 고마우셨고요. 또 손실보정금도 네. 저희들이 방송에서 7월 29일까지 꼭 신청해야 된 데에서 네. 깜빡하고 있다가 저희들 방송 알려줘가지고 뒤늦게 신청해서 600만 원 받았다는 분들의 회신도 있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꼭 두 가지 다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은 챙기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저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라도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 저희 스픽스 TV에다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여러분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알짜 정보 저희가 싹싹 모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살림에 도움되는 소식 가득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